현재 시장에 나온 국산차 전체 77종 가운데 우리말 이름을 가진 차는 단 한 대도 없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물론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야 하는 현실, 친숙한 영어 단어나 알파벳, 숫자의 조합을 이룬 자동차 이름이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데 더욱 쉽다는 건 납득이 가는 상황이죠. 자동차 이름부터 관련 용어까지 세계화에 발맞춰 영어를 사용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긴 합니다만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한다면 최소한 콩글리시, 일본식 영어 표현만큼은 지향해야 한다는 게 저 권용주의 주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자동차 영어 표현만큼은 대한민국 최고를 자부하는 분, 드라이빙 잉글리시 1탄에 이어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코리아타임스 박시수 기자를 모시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드라이빙 잉글리시. 네, 그렇습니다. 자, 먼저 차차 오톡 시청자 여러분께 자기소개, 그래도 지난주에 못 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나온 박시수라고 합니다. 코리아타임즈에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그 우리 주변에 있는 잘못된 영어식, 영어, 자동차 관련된 영어 표현, 그리고 어떤 일본식 표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옳은 어떤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자동차는 없다. 미국 가본 적이 있다. 있다. 하지만 살아본 적은 별로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 박시수 기자 정통 토종 한국인입니다. 아, 미국에 단 3개월조차 살아본 적이 없는 우리 박시수 기자에게 우리는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일단 자동차는 잘 모른다고 하고 영어는 어떻게 잘하게 된 건가요? 뭐 영어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아우. 굉장히 천천히, 그리고 하지만 꾸준히 가면 결국 이긴다. 뭐 이런 그렇죠. 표현인데 사실 이게 뭐 여러 가지 공부라든지 여러 가지 통용될 수 있는 말인데요. 그렇다고 뭐 제가 잘한다는 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재밌다 보니까 그리고 꾸준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특히나 그 언어는 습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쭉 쓰다 보면 네. 평소에 영어로 쓰신다는 말이 있어요? 뭐 밥벌이로 영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제가 지난번에 전화 걸었을 때 이렇게 대답하시더군요. Hello. 깜짝 놀랐어요. 자, 자동차 용어 주인말이 많죠. 맞습니다. 이제 약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LED라는 말을 요즘 많이 써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최근에 뭐 이제 요즘 발견된 어떤 발광 다이오드라고 하죠. 그렇죠. 발광 다이오드, light emitting 다이오드. 다이오드. 그렇죠. 미국에 살아본 적 있다 없다? 없다. 예. 이런 게 이제 디테일할 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괜찮아 LED. 근데 이제 LED가 보편적인 용어로 쓰는 겁니까? 주변에서 LED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LED 쓴다 이렇게 해도 좋지만 이게 좀 이 차차톡을 보시는 시청자들께서는 그게 어떤 약자인지 적어도 그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군요. Light emitting, emitting, emit이란 게 뭔가를 발산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light를 빛을 발산하는 다이오드다. 다이오드. 아, 예, 그렇게 아시면 될 겁니다. 그 우리 저기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네. 이런 거 있어요. 좀 차 타고 가다가 야, 밟어. 뭘 밟어? 악셀 좀 밟아봐. 예, 예. 악셀. 악셀. 그게 이제 엑셀레이터의 약자를 우리가 이제 쉽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악셀 밟어. 하지만 그 사실 그 그렇게 명미꽃은 줄여서 쓰진 않죠. 엑셀레이터 하면 엑셀레이터라고 쓰지 악셀이라고 안 하는데요. 하지만 악셀레이터보다 더 많이 쓰이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가스페달. 아, 가스페달. 사실 가스라면 한국에서는 가스를 가스죠. 말하죠. 기체 그걸 네. 포함하는데 이제 그 영어에서는 명미꽃에서. 명미꽃에서는 기름, 휘발유 이런 게 이런 거 오일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오일을 말하는 게 가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스페달. 아, 예. 그렇군요. 그래서 가스페달이라고. 저도 이 표현을 처음 알았습니다. 아. 자동차는 20년 만에 박시수 기자한테 배운 게 있네요. 자, 그동안 어떻게 취재를? 자, 우리가 그 이런 말을 써요. 요즘 구동 방식에 대해서 네. 또 겨울철이 올해서 많은 얘기를 쓰는 게 네. 뭐 이륜 구동이다, 사륜 구동이다 네.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네. 그때 많이 쓰는 말이 이제 코WD 네. 이렇게 쓰거든요. 네. 이게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사륜 구동을 그래서 4WD에서 4휠 드라이브. 그럼 전륜 구동 우리가 뭐라고 해요? 4휠 드라이브, 프론트 휠 앞에. 그럼 이제 후륜 구동은 리어휠 드라이브. 드라이브. 사륜 구동은 4휠 드라이브. 드라이브. 그리고 사륜 구동에서 항상 네 바퀴가 항상 구동하는 건 5휠 드라이브. 그런가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떴다. 자. 자, 자동차 업계에서는 말이죠. 영어도 네. 영어인데 잘못된 일본식 영어도 많이 쓰고 있어요. 예, 그럼요. 예. 이를테면 뭐 빠꾸라든가 그렇습니다. 이런 거 쓰고 있거든요. 이게 저기 뭐 오라이. 예, 맞습니다. 옛날에 저기 그 버스에 안내양이죠. 그렇죠. 이제 안내 도우미 예, 누나들이 예, 예. 많이 썼죠. 예, 그렇죠. 어떻게 좀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일단 오라이. 통상 우리가 이제 뭐 후진 같은 걸 할 때 뭐 괜찮아 와도 돼 할 때 오라이 오라이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문제 없어 와도 돼 오라이. It's alright. 이런 아. 표현에서 이제 아마 유래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요즘 뭐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Did it alright? Did it alright? 그걸로 하시죠. 빠꾸는 어떻게 하죠? 빠꾸는 뭐 뒤로 후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영어로 하자면 뭐 moving back 뭐 이 정도 뭐 간단히 그건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백이라는 영어 표현이 일본식 발음으로 빠꾸빠꾸 이렇게 된 건가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는 거의 추측을 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마후라 있죠 마후라. 예 마후라. 마후라. 마후라가 이제 정확히는 머플러인데. 머플러죠. 네. 그 표현도 이제 아마 재울 때는 머플러가 발음이 어떤 한국식으로 변형되면서 이제 된 것 같은데요. 영어식으로는 머플러. 머플이라는 영어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 거 아십니까? 머플러라고 하면 이게 두는 네, 머플러도 그렇죠. 되고 예, 예. 자동차 배기용 머플러라고 예. 영유권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또 있습니다. 기스. 아니요, 기스란 게 이제 통상 이제 그 페인트의 이제 어떤 스크래치.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스크래치. 이걸가 이제 어떤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기스. 일단 영어식 표현이 되겠죠. 근데 찌그러진 거는 덴트라고 합니다. 아, 덴트. 덴트. 아, 예. 그게 이제 어디 충돌해서 이제 뭐 찌그러져서 움푹 들어간 거 그런 거는 이제 덴트. 기스가 났다. 통상 얘기하는 것은 스크래치. 그래요. 빵꾸, 죄송합니다. 빵꾸. 빵꾸. 그래서 펑크. 펑크. 이렇게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펑추얼입니다. 펑추얼. 펑추얼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스테이플러랑 같이 종이 할 때 이제 구멍을 뜨는 게 있죠. 그거에서 이렇게 빵 이제 구멍을 내는 것을 펑추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빵꾸 뜨는 거 말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 동물 앞에 뜨는 거. 그래서 타이어에 구멍이 났다. 그러면 펑추얼 타이어.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타이어에 구멍이 났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약간 좀 더 이제 확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구멍이 나서 바람이 다 빠져서 타이어가 납작해졌다. 완전히 없을 그러면 때. 그러면 예, 우리가 통상 납작하다가 플랫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플랫 타이어. 플랫 타이어. 그럼 이제 바람이 다 빠져서 완전히 납작해졌다. 네. 그러니까 이런 표현 정도는 아마 시청자분들이 이제 해외 나가셨을 때 혹시 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좀 알아두시면 이렇게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그래요, 있지 않을까. 맞아요. 실제로 그 영미권에서는 펑크라고 하면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렇죠. 펑추어. 예, 펑추어. 예, 알아듣더라고요. 자, 지금부터는 해외에서 운전할 때 유용한 영어 표현을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실전입니다. 예. 아, 먼저 해외에서 자동차 운전하다 기름 떨어졌다. 주유소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물어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가스 하면 이제 그 액 기와 기체로 되어 있는 어떤 걸 가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영미권에서는 오일, 네. 자동차 그 기름 이런 것은 이제 가스라고 하기 때문에 gas is running out. 이제 running out이라는 말이 다 떨어져 가고 그렇죠. 있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oh, gas is running out 하면 기름이 다 떨어져 가네. 그러면 그리고 주유소는 이제 뭐 아까 가스를 말씀드렸으니까 그 뭐 많이들 아실 겁니다. 가스 스테이션, 오일 스테이션. 이건 다 둘 다 사용이 가능한 그럼 뭐 where is gas station? Where is gas station? 또 만약에 자동차 사고 났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어디서 고치잖아요. 네. 우리는 이제 보통 카센터 간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카센터 이거 그렇죠. 우리나라는 카센터라고 이제 통상 얘기를 하죠. 네. 근데 결국은 표면에 스크래치가 갔다든지 아니면 충돌로 인해서 덴트가 갔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 I need to repair my car at a repair center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repair center 하면 뭐 충분히 뭐 간단한 표현이니까 그냥 아예 문장을 통째로 외워요. 예예예. 예, 예. 시청자분도 함께 따라해 보세요. 기름이 떨어졌어요. Gas is running out. 영국에서는요? Gas is running out. 주유소가 어디인가요? Where's the gas station? 자동차 펑크 났어요. I got a punctured tire. 카센터를 가야 됩니다. I need to go to repair center. 런던에서는요? I need to go to repair center.
예. 여러분 방금 들으셨겠지만 런던과 뉴욕은 발음이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박시수 기자와 함께한 드라이빙 잉글리시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승승장구 하시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 오늘 자리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